만들었어요. 네. 아, 그래. 단체 채팅방에 그걸 캡처해갖고 네. 좀 보내고. 네. 아니, 진짜 이렇게 하셨어요? 아, 제가 설마 그랬겠어요, 이랬어요. 저는 약간 네. 좀 긴장도 하고, 네. 손에 좀 힘도 들어가고, 그래서 한 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근데 캡처한 걸 봤는데. 진짜 가세요? 저요? 저는 도중에. 네. 네. 노래하고 있다. 노래하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팬들이 네. 궁금해 하잖아요. 아. 그래 막 네. 자꾸 놀리는 거예요. 네. 민혁이가 한 번은 뒤에서 스틱을 던질 뻔 했죠. 연주를 하고 있는데. 드럼을 치는데.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공개 연주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콘서트 중인데요? 라이브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럴까요? 갑자기 이러니까 네. 갑자기 화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틀려도 그게 뭐. 진짜로 화가 났어요? 네. 아, 약간 장난 한 20%, 진심 80% 화가 났었어요. 네. 그래서 아, 뭐 하는 거냐고. 이러셨어요? 그래서, 왜 이러셨어요? 아, 뭐 하는 거냐고. 네. 그래서 스틱을 던질 뻔 실수하진 않으셨죠? 네, 실수는 안 했어요. 네, 네. 웃겼어요. 아니, 근데 주변에서 멤버들은 그런 드라마 같이 보면서 와, 저 재밌겠다. 저 드라마에 내가 들어갔으면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어요? 처음에 종현이가 네. 막 하기 싫다고 네. 막 하기 싫다가 아니 너무 힘들어서 네.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좀 하기가 부담된다 약간 이러고 있을 때 제가 연습할 때? 네 연습할 때 아, 네. 들어가기 전에 막 그런 식으로 하길래 네. 너무나 좋은 역할이잖아요. 너무 좋은 역할이고 너무나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종현이를 자극했죠. 자극하려고 아 그럼 하지 말라고 네. 난 회사에 말해서 난 내가 나라도 할 거야 이런 네, 식으로 네.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진짜 너무 힘들다고 이러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아니 해봐야지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진짜 형이 많이 더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해주고 진짜 좋은 형이구나. 네. 네. 그리고 네. 진짜 용화 형의 진심으로 종현이 얼굴을 보면서 네. 평생 후회할 거니까 네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이렇게 진짜 좀 강하게도 나갔었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아니, 언제 장동건 선배님의 아들이 돼보겠습니까? 글쎄 말이죠. 그 말을 맨날 했어요. 실제로 네. 뵙는 것도 힘든데 네. 그렇게 좋은 작품에 좋은 연기자 선배님들이랑 함께하는데 네. 그게 힘들다면은 뭐든 못하지 않을까. 사실 제가 그 오디션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럼 오디션을 봐서 여러 잠재 후보가 몇 명 있었어요? 있었겠죠.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다고 들어요. 다른 아이돌 그룹에서도 있고요. 네, 혹시? 엄청 많았죠. 네. 그럼 그걸 뚫고 올라가신 거예요? 부산 사투리로? 네, 제작진 분들 쪽에서 이미지랑 이런 거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연기적인 부분이 되게 아쉬워하셔서 처음에 보고 다음 주에 좀 더 준비해서 와봐라 네. 그렇게 7분 했었어요. 저는 진짜 그때 피부가 다 뒤집어지고 네.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서 남자도 힘들면 피부가 뒤집어져요? 네. 제가 티를 많이 안 내는 성격이거든요.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는 내리지만 네.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러는데 혼자 소가리를 하는 거죠. 그러셨구나. 그래서 드라마 초반에 보면 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그러신 것 네. 같아요. 한 6, 7kg 조금 7kg? 네. 드라마 하면서 7kg 네. 빠지셨어요? 와 그러셨군요. 근데 사실 그 드라마가 출생의 비밀. 그쵸. 이 드라마의 단골 소재인데 그 드라마에서는 아주 유쾌하게 네. 나왔어요. 장동건 씨가 아빠인 건 어떤 느낌이에요? 정말 부러워요. 네, 제가 지금 저희 진짜 부모님에게도 감사드리는데 네. 장동건 선배님이 아버지고 네. 박주민 선배님이 어머니인 집안에서 네. 태어나면 네. 어떤 기분일까? 그렇게 생길 거예요. 아유. 지금 굉장히 서구적으로 생기셨어요. 아, 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더니 부럽더라고요. 아,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었으면 좋겠다. 아. 그런. 근데 그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서구적인 얼굴이라서. 네. 무슨 그 부모님들이 다 한국인이세요?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않으셨어요?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친구들이 너 혼혈이다. 네. 너는 한국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많이 말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에게 물어봤었어요. 네. 아빠 나 혼혈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아, 네. 일곱, 여덟 살 때. 다 웃으셨겠네요, 부모님께서. 그쵸.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종신 씨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네. 훈수 많이 두지 않아요? 뭐 훈수라기보다는 네. 일단 많이 조언을 많이 해주고요. 네. 그다음 또 민혁이가 또 민혁이 드라마 후속이니까 네. 민혁이가 또 많은 걸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요? 네. 어떤 얘기 해줬어요? 그냥 뭐 대본 읽는 것도 네. 많이 도와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후속작이고 주말 드라마다 보니까 네. 뭐 카메라 같은 거 많이는 모르지만 네. 아는 선에서 네. 카메라 앵글이나 뭐 이렇게 해라 현장에서는 그래요.
귀를 쫑긋 세워라 뭐 이런 거 그냥 네. 팁 같은 것들 네. 저만이 갖고 있었던 작은 팁들을 좀 알려줬습니다. 큰 도움 되죠, 큰 도움. 네. 네. 어떤 기분이세요? 드라마에 처음이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정식으로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근데 또 생각보다 조금 비중도 좀 있는 역할인 것 같아서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역할이에요? 소개를 미리 해주신다면? 네, 아직 그게 좀 공개가 안 된 상태라서 제가 네. 말하기가 조금. 아, 네. 하여튼 로맨스가 있어요? 아니요, 로맨스는 없고요. 네, 로맨스는 없어요. 가족에 대한 가족의 이야기. 사랑을 그린 네. 드라마. 멤버 중에 네. 세 분은 다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짧잖아요. 네. 근데 이정신 씨는 좀 독특하시잖아요. 제가 네. 촬영하는 현장도 이렇게 봤거든요. 화보 촬영하는 거. 아, 정말요? 네. 네. 근데 그 헤어스타일은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팀에서 컨셉을 정하신 거예요? 뭐, 팀에서 컨셉은 아니고요. 네. 일단 머리를 기른 거는 제가 좀 하고 싶어서. 아, 네. 또 일단 또 다른 사람들이랑 다 머리가 똑같으면은 네. 좀. 좀 전 그런 게 싫더라고요. 좀 개성 있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머리도 한번 길러보고 네. 했었죠. 이만큼까지 길렀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또 자르고 네. 좀 슬프더라고요. 한 1년치를 자른 것 같은데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요? 미용실에서 딱 언제부터 자르는데. 기르셨어요? 그냥 데뷔하고 뭐 어떻게 하면서 계속 기를 수 있는 만큼 쭉 길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번에 좀 자르면서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럼 당분간 그 긴 스타일을 유지하시겠네요? 네. 나중에 뭐 큰 변동이 없으면은 네. 계속 더 기르고 싶고요. 네. 네. 네 분을 총칭해서 길거리 캐스팅 이러던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길거리 캐스팅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과정이 다 있으시던데요. 어떻게 그쵸? 어떻게 네. 처음에 데뷔하기 전에 어떻게 픽업 되셨어요? 저는 친구가 주기적으로 이제 그 기획사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네. 때. 근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약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난 그럼 하고 싶다는 게 배우 하고 싶다 아니면 가수 하고 싶다? 그 가수가 정말 하고 싶었고 네. 이제 노래의 벽을 느끼면서 네. 벽을 느끼면서 노래의 벽을 느끼면서 그냥 연예인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되게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그거를 접었는데 그 네. 친구 따라서 이제 재미삼아서 네.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타 기획사였어요. 네. 타 기획사에서 보고 대형 기획사. 네, 대형 기획사에서 J 아니면 Y 아니면 S. 네. 네, 네. 근데 나왔는데 거기서 나오는 길에 저희 회사 이제 캐스팅 디렉터 분한테 명함을 받고 네. 거기도 이제 보러 갔죠. 그래서 네. 거기에 됐습니다. 친구는 떨어지고? 네. 전형적인 친구 따라갔다 친구 떨어지고 제가 됐어요. 케이스. 저는 예전에 엄청 유명했어요. 어디서요? 일단 이때 제가 예전에 미니홈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미니홈피 본인이 만든 거. 예, 제가 그냥 운영하는 미니홈피가 네. 있었는데 그 미니홈피에 제가 스키장에서 레전드 사진 스키장에서 셀프 카메라를 찍어서 올렸었는데 네. 그게 어떤 얼짱 카페 네. 그런데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제 글이. 그래서 그걸 보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처음에 와서 그때 고3 되기 전에 처음에 연락 왔는데 연예인 뭐 이런 회사인데 연예인 될 생각이 없나 라고 해서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 라고 하다가 계속 연락이 오고 직접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부산까지요? 부산까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뵀어요. 처음에는 네. 오셨다고 하길래 좀 당황스러워서 처음엔 다니고 처음에는 난 만나기 싫다 부모님께도 말씀 안 드리고 네 안 드리고 나는 관심 없으니까 네.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직접 저희 동네까지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죄송하니까 만나 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수능 한 50일 정도 남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부모님께 이제 말씀드렸어요. 내가 캐스팅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부모님은 이제 네 알아서 한번 해봐라고. 네. 뭐 설마 되겠냐고. 네, 네. 부모님은 제가 노래를 하고 이런 모습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 한번 해봐. 네가 뭐 잘 되겠어. 네. 대신 빨리 갔다 와서 수능 공부나 해라. 약간 네, 이런 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보러 갔는데 이제 서울 약간 전 부산 출신이니까 네. 서울 사람들 다 노래 굉장히 잘하고
뭔가 서울 사람들은 뭔가 다를 거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약간 주눅이 들고 그랬는데.